K카 313형 설문조사 그랜저 5년째 중고차 판매 1위 올해도 대형차 구매 선호 예상 20대 여성 고객 증가 이어질 때 최근 검증된 품질과 보증 서비스를 내세운 중고차 거래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시장의 레몬마켓 이미지가 깨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직접 차량에 하자 정보와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전문 평가사들이 대신 차량을 진단해주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캐피털사와 수입차 업체들 또한 인증 중고차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키우고 있다. 중고차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면서 생애 첫차로 신차 대신 중고차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가 첫차로 중고차를 선택하고 나머지 32.5%가 신차를 골랐다. 설문조사는 성인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K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해 말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첫차로 중고차를 선택한 이유는 운전 미숙과 경제적 부담 등이다. 응답자들 일부는 운전 실력이 미숙해 연수 목적으로 중고차를 사고 싶다. 신차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형차 구매 선호 현상이 강해질 전망이다.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사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차가 신차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K카의 판매 자료를 기준으로 국산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와 대형 세단 판매량은 각각 27. 6%, 29.3%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현대 그랜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수년째 독주하고 있다. 케이카의 연간 판매 자료에 따르면 그랜저 HG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 5년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HG의 후속 모델 그랜저 IG는 지난해 더 뉴 그랜저 출시를 계기로 공급과 수요가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K카 중북권역센터장은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서 팰리세이드와 모어비 등은 매물이 귀할 만큼 인기가 좋았다며 올해는 현대 투싼, 기아 소렌토, 스포티지 등 스테디셀러 모델들이 풀체인지됨에 따라 기존 인기 SUV 모델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중고차 시장에서는 20대와 여성 고객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컨드카를 보유하는 가구가 늘고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K카의 여성 고객 비중은 직전년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22.4%를 기록했다.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0대 고객 비중 역시 22%로 직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20대가 주로 선택한 모델은 아반떼 AD, K3, 더 넥스트 스파크, 아반떼 MD 등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중중형 차와 경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